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크릴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 봄, 새 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 레저월드 시니어타운에서 아시안 혐오 편지가 전달된 것과 관련해 인종 혐오,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지하철에서 흑인이 아시아계 남성을 때려 기절시키는 사건이 발생했고, 또 시내 한복판에서는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영상이 공개돼 이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주 뒤 4월 19일까지 전국의 성인 90%가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에서는 4월 1일부터 접종 대상자가 5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또 4월 15일부터는 성인 전체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접종 센터와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채 접종 대상자만을 늘리고 있어 앞으로의 혼란이 예고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현재 백신은 1년 내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다시 코로나가 급증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롱비치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가 1년 만에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4월 12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어제 하루 LA 카운티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14명, 또 오렌지 카운티는 123명으로 집계되면서 코로나 관련 수치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가 오늘 레드 등급에서 오렌지 등급으로의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렌지로 등급이 완화되면 리테일 비즈니스와 서비스 업종의 실내 수용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식당과 영화관의 실내 수용 인원은 50%까지 늘어납니다. LA시의 저소득 세입자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LA시의 가구당 중간소득 50% 이하,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 측이 2년 만인 올 9월 30일 제48회 한인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이 폐쇄됐습니다. 뉴저지에서 테슬라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교통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밀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국세청은 대규모 특별조사단을 꾸려 투기 의혹 토지 거래에 대해서 자금 출처와 탈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최근 5년치 부동산 투기 범죄를 재검토하기로 했고, 권익위원회도 국회의원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보궐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는 청년층 표심 공약에 나섰고, 오세훈 후보는 현 정권 부동산 정책을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후보인 김영춘 후보는 지역경제 회복을, 박형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쿠데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민간인들을 향해 중화기 로켓 추진 수류탄을 사용해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내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컨테이너선 좌초로 막혔었던 수에즈 운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운항이 재개됐지만 이제 관심은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에 쏠려 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가 시범 경기 마지막 등판에서 0.2이닝 동안 2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밀워키와의 경기에서 129대 105로 승리했습니다. 6연승을 달리고 있는 클리퍼스가 오늘 올랜도와 홈 경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3.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LA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보건 위험 등급에서 현재 레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간 경제 제재가 완화되는 오렌지 등급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LA 지역이 최악인 상태였던 퍼플 단계에 있다가 지난주 공식적으로 한 단계 아래인 레드 등급으로 내려갔는데 오늘 오렌지 등급으로의 진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요구하는 오렌지 등급 진입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신규 감염이 3.9명 혹은 그 이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에서 확진 판정 비율은 4.9%나 그 이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연속으로 유지하면 2주 연속 유지하면 오렌지 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이미 지난주 인구 10만 명당 3.7명, 확진 판정 비율 1.8%로 캘리포니아주가 요구하는 오렌지 등급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가 요구하는 기준을 2주 연속 충족시키는 것과 별개로 LA 카운티 위험 등급이 곧바로 오렌지 등급으로 바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3주를 연속으로 기준 충족시켜야 공식적인 위험 등급 변경을 허용하는데 LA 카운티가 오렌지 등급 기준에 처음으로 진입한 게 지난 12일입니다. 때문에 아직 3주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오렌지 등급으로 관련 등급 완화가 결정이 돼도 이번 주 금요일 4월 2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면 주말부터 오렌지 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정부가 곧바로 오렌지 카운티 등급 진입을 선언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각종 비즈니스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 다음 주쯤에 오렌지 등급으로 전환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가 진행하는 컬러 등급에서 오렌지 등급 기준을 평가를 받아도 다음 주부터 오렌지 등급으로 LA 카운티는 전환할 것입니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LA 카운티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드인 오렌지 카운티의 프랭크 김 CEO는 어제 코로나 수치들이 좋게 나오고 있다며 오늘 오렌지 등급 명단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통상 일요일에 보고된 통계를 바탕으로 매주 화요일에 등급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카운티가 집계한 수치가 정확하다면 화요일인 오늘 따라서 오렌지 등급 기준에 충족할 수 있고 수요일인 내일부터 공식적인 오렌지 등급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밝힌 것입니다. 위험 등급이 오렌지로 완화되면 소매업과 미용실, 이발소 같은 개인 서비스업은 현재 25% 수용률에서 50%까지 허용됩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현재 10%, 25%로 늘어나고 술집은 야외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룸과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경우에는 실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다저 스타디움은 경기 관중들을 현재 20%에서 33%로 늘릴 수 있게 되고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테마파크들 경우에는 15%에서 25%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술집, 브루어리, 와이너리 등에서 TV나 빅스크린의 설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롱비치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오늘 어제였죠. 1년 만에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4월 12일부터 초등학교, 26일부터는 중고등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롱비치와 글렌데일, 다우니, 맨하탄비치 통합교육구가 29일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인 롱비치 통합교육구의 경우 킨더가든에서 5학년까지 14,000명의 학생들이 29일 교실을 찾아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하루에 2.5시간을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학업은 집에서 마치게 됩니다.
만 6천 명의 학생들은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전면 온라인 수업을 이어갑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4월부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롱비치 교육구는 총 7만 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주에서 네 번째로 큰 교육구입니다. LA통합교육구는 계획대로 오는 4월 12일부터 61개 초등학교와 11개 원리교육센터에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3시간은 영어와 수학, 과학, 사회학 수업에 배정되고 런치, 그리고 숙제와 그림, 율동, 요가 등 특별활동 시간이 제공됩니다. 대면 수업을 원치 않는 가정은 온라인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년에 따라 대면 수업 재개 일자는 하루 이틀 차이를 뒀습니다. LAUSD 산하 해당 61개 초등학교는 킨더가든과 1학년 학생들에 한해서 4월 13일에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2학년과 3학년은 4월 14일, 4학년과 5학년은 4월 15일에 시작됩니다. 나머지 초등학교들은 그 다음 주인 4월 19일부터 한 주 동안에 걸쳐 차례로 대면 수업을 재개하며 중고등학교들은 4월 26일부터 한 주 동안에 걸쳐 차례로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대면 수업과 동시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LA통합교육구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대면 수업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대면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매주 코로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교실 안에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교내 청소와 살균 작업을 강화하고 충분한 위생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교직원들도 관련 트레이닝을 거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어제 겨울철에 봤던 급증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며 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로셀 월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 주 남짓 동안 본 것은 감염자의 꾸준한 증가 추세라며 우리가 지난해 여름과 겨울에 봤던 코로나 급등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초 이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했고 이달 들어서는 5만에서 6만 명 선에 머물면서 정체 영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는 7만에서 8만 명까지 올라가면서 4차 유행이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전날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근심 없이 술을 마시고 즐기는 젊은이들과 방역수칙을 폐지하고 있는 주들과 합쳐지면서 미국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을 더욱 늘려서 다음 달 19일까지 성인 90%까지 백신 접종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백신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을 막겠다는 것인데 파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경우 한 번만 맞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8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억 명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까지 백신 접종 대상자를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90%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t least 90% of all adults in this country will be eligible to be vaccinated by April the 19th, just three weeks from now, because we have the vaccines. 이를 위해 이번 주에만 3,30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됩니다. 또 백신 접종 장소를 대폭 늘려 집 주변 8km 이내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 속도를 한층 높이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0만 명 이상 발생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백신 접종 이후 4만 명대까지 줄었다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6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어 유럽에서처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80%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The study also found that people starting to get a protective effect even after the first dose, the risk of infection decreased by 80% after two weeks.
CDC가 4천 명 가까운 의료기관 종사자를 관찰한 결과로 백신을 두 차례 맞을 경우 예방효과는 90%로 올라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32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남가주 하늘 다소 흐려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전에는 점차 걷히면서 맑아지겠고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수요일이 내일은 보다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내일 낮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모레 목요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육박해서 이상고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6, 7도가량 내려앉기 시작해서 토요일을 지나 일요일에는 점차 예년 기온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5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2도 51도, 해안 지역은 70도 4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3도, 낮 최고 기온은 7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자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세그알라 소식입니다. 10번 이스트 선상에서 110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새벽 발생한 역주행 사고 때문에 이 시각 현재까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레인 차단돼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에서 110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다음은 10번 이스트 선상 아틀란틱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승용차 화재 사고 보고됐습니다. 이번에 10번 웨스트 선상 델마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과 첫 번째 레인에 박스가 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10번 웨스트 선상 웨스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 레저월드 시니어타운에서 아시안 혐오 편지가 전달된 것과 관련해 인종혐오,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어제 열렸습니다. 시위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한인 미망인을 상대로 한 인종혐오 편지 발송 사건으로 최근 헤드라인을 장식한 실비치 시니어타운인 레저월드에서 29일 아시안 증오와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Solidarity Rally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레저월드에 거주하는 한인을 비롯해 타인종 시니어들이 대거 참여해 인종혐오범죄 근절을 외쳤습니다. 실비치를 지역구로 하는 가주 48지구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이날 시위에 연사로 참여해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은 앞서 가주 45지구 KT 포터 연방 하원 의원과 공동으로 아시안 혐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그 어플리케이션을 핸드리튼으로 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 9,500분이 사시는데요. 그 핸드리튼 그 체크하는 사람을 세 사람을 하열해서 지금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체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잡을 수 있다고. 48지구 전직 연방 하원 의원인 할리 로다도 이날 동참해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와 인종차별은 더 이상 오렌지 카운티에 발붙일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Has experienced a tenfold increase in hate crimes from 2019 to 2020. Let me repeat that.
레저월드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타깃이 된 고 최병국 씨의 유가족은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웃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아시안 증오 편지를 받은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피해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 최병국 씨의 딸 클라우디아 최 씨는 아버지의 부고는 레저월드에 거주하는 시니어들만 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편지가 레저월드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낸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I still believe that. The letter, if you keeps referencing our community, Leisure World, specific, it's very specific to Leisure World. I did not publish my dad's death anywhere except for the Leisure World newspaper and the Leisure World Facebook site. 이날 시위에 참여한 레저월드 거주민인 60대 한인 여성 김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시안을 향한 인종차별을 근절하고자 이번 시위를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종차별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남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조심하고 피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70대 한인 남성 이 씨는 돌아가신 최병국 씨를 회상하며 이제는 아시안 증오범죄 행위에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말 쇼크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로 봐서 레이시즘이라는 게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날 시위 현장에는 ABC, CBSN 등 주류 매체들이 나와 열띤 취재를 벌였습니다. 또한 이번 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30일부터 4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레저월드 내 매일 증오범죄 규탄 시위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지난해 47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가 됐었던 미주 한인사회 최대 페스티벌 LA 한인축제가 올해 9월 30일 2년 만에 개최됩니다. LA 한인축제재단 측은 이 제48회 LA 한인축제를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지난해 취소됐던 47회를 건너뛰어서 올해 축제는 48회 축제로 연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이 코로나 사태가 남가주와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까지는 백신 접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만큼 올가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쪽에서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는 곳, 항공업계, 여행업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자 여름 휴가를 위한 항공 예약이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근 150개 이상의 국내 노선을 추가했고 지난해 중단했던 주요 노선들을 재개하기 시작하는 한편 일부 휴양지에는 신규 노선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또 소형 비행기로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밀워키 등 일부 도시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헬,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등 대표 휴양지를 오가는 직항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들 노선을 포함해 올여름 24개 이상의 새로운 항공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팬데믹 이전 2019년 노선의 절반 수준이 복구될 것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은 기대했습니다. 이 한국행 잠재 여행 수요를 잡기 위한 한인 여행업계의 대처 발길이 바빠졌다는 소식입니다. LA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친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방문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행 항공권 구입 문의는 물론이고 모국 방문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까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들의 이 같은 한국행 잠재 여행 수요가 커진 데에는 LA 한인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남가주 한인경제단체협의회 측이 한국 국회에 보낸 두 주간 의무격리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권 판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행 항공권은 5월부터 7월까지 여름방학 가족 단위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상승했던 것입니다. 왕복 $1,250 기본선을 넘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판매도 호조를 보여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40% 정도 늘었다는 것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정상 간 직접 만남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탑다운 방식이다라고 해서 항상 화제가 됐었죠. 그것과는 달리 실무선의 외교적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도 준비되어 있다며 동맹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다만 외교적 해법에 정상 간 만남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Now that the president said that he's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does this include sitting with President Kim Jong-un?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that is not his intention.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검토를 끝내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점도 확인했습니다. I took a lot of what I heard back to Washington to share with the president, to share with my colleagues. The review is coming to conclusion. 블링컨 장관은 또 이번 주 있을 한미일 세 나라 간 안보실장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순방에서의 협의에 이어 안보실장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실무협상을 우선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내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 흑인이 아시아계 남성을 때려 기절시킨 데 이어서 이번에는 시내 한복판에서 거구의 흑인 남성이 작은 체구의 한 아시아계 여성을 마구 짓밟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 중어범죄 전담팀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40분경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건물 앞에서 흑인 남성이 마주보며 걸어오던 65살 아시아계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여성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흑인 남성은 넘어진 여성의 머리를 다시 세 차례나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흑인은 여성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건물 바로 안쪽에 보안연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행인 3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흑인 남성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SNS 등을 통해서 흑인 폭행범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산불 3건이 잇따라 발생해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 조각으로 유명한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이 폐쇄됐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래피드 시티 인근에 있는 블랙힐스에서 산불이 발생해 400여 가구가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현장을 방문한 크리스틴 노엄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는 이번 화재는 사유지에서 시작됐다며 비극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집 한 채가 전소됐고 별채 일부가 불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 약 250명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고 돌풍이 불어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다음 달 초부터 모든 55세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5월부터는 모두 16세 이상에게도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4월 5일부터 뉴저지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하면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뉴욕시 NYPD 소속 경찰이 부당한 수색 및 압수, 과잉 진압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NYP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 등 경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경찰개혁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NYPD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NYPD 경찰들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폭넓은 면책특권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첫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전염에 강한 바이러스로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남아프리카와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를 포함해 모두 4개의 변이가 발견된 상태입니다. 시애틀 워싱턴주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 명령에 따라 워싱턴주 내 모든 교육구가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들을 부분적으로 등교시켜 대면 수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일주일에 최소한 이틀, 주간 정규 수업 시간의 30%인 최대 10시간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켄트 교육구는 4월 5일이 본방학 시작 날이어서 4월 13일부터 초등학교를 열게 됩니다. 시애틀 교사노조는 교육위원회가 초등학생들을 등교시키기로 한 결정을 투표를 통해 인준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대면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넘겼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가 시범경기 마지막 등판했죠. 아쉬웠습니다. 1이닝도 채 마치지 못했습니다. 6회 팀이 0대2로 뒤지던 텍사스 레인저스가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0대2로 뒤지던 6회 팀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0.2이닝 동안 안타는 하나밖에 내주지 않았지만 볼넷을 3개나 내주면서 2실점 부진했습니다. 총 투구수는 27개였는데 실점 과정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리그 최고로 야수로 꼽히는 이 미러키의 크리스천 옐리치를 출루로 허용한 게 시작됐습니다. 0.2이닝 동안 2실점하면서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마지막 등판을 마친 양현종 선수에 대해서 텍사스 레인저스의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은 조금 긴장한 것 같다라고 평했습니다. 오늘따라 볼카운트에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었고 아무래도 많은 관중 앞에서 던져서 양현종이 긴장한 것 같다.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다음에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오늘 늦어도 내일 개막전 선발 로스터를 발표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을 겪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가 정규 시즌 초반 두세 차례는 선발 로테이션에 서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사장은 어제 김광현은 아마도 선발 로테이션 두 차례나 세 차례는 걸을 것이라며 김광현은 이번 주말 선수단과 함께 정규 시즌 개막전이 열리는 신시내티로 이동하지 않고 따로 공을 던지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달했습니다. 김광현은 지난 14일 불펜 투구를 하다가 등 통증을 호소해서 훈련을 중단했고 캐치볼과 불펜 투구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도 어제 시범경기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보통 몇몇 팀들은 오늘까지 시범경기 마지막 경기를 오늘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샌디에고는 어제 시범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즈와 시범경기에 나선 김하성 선수는 5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 2타석 2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샌디에고의 마지막 시범경기를 마치면서 김하성 선수의 시범경기 타율은 42타수 7안타 1타점 1득점 볼넷 9개 타율은 1할 6푼 7리로 마쳤습니다. 1할 밑으로 떨어질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죠. 장타는 없었고요. 출루율은 3할 1푼 4리 장타율은 1할 6푼 7리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개막전을 치르는데 역시 샌디에고도 오늘과 내일 개막전 선발 로스터를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재활훈련에 집중했던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 선수가 다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템파베이 감독은 어제 최지만이 통증을 호소했다며 재활훈련을 하는 그에게 작은 장애물이 생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좋은 상황은 아니라며 최지만은 정밀검진을 받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지만은 지난달부터 무릎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백신을 맞은 선수와 코치, 구단 직원들은 앞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 지인들과 모일 수도 있고
원전 경기에 가족을 대동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의 버금가는 정상 생활을 백신 접종자들은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선수 구단 관계자들에게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백신 중 하나를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백신을 맞은 선수, 구단 직원, 구성원의 85%가 완벽하게 백신 접종을 마친 팀에는 완화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침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선수나 코치, 개개인들은 호텔방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 없고 모일 수도 있으며 자동차를 함께 타고 원정지로 이용할 수 있다. 비행기에서 카드 놀이도 할 수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미국의 더스틴 존슨이 출전하기로 했던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 오픈에 뒤늦게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스틴 존슨은 어제 텍사스 오픈이 열리는 기간에 집에서 쉬면서 다음 대회인 메스터스를 준비하겠다고 SNS 통해서 기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제2회 어거스타 내셔널 여자 아마추어 골프 대회는 한국 시간으로 31일 이 조지아주 어거스타에서 개막합니다. 2019년에 창설된 이 대회는 4월 3일까지 나흘간 전 세계 72명의 여자 아마추어 선수들이 54홀 경기로 우승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이 여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된 바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에서 129-105로 승리했습니다. 클리퍼스의 이번 승리가 또 중요했던 것이 폴 조지가 부상으로 현재 빠져있는 상황에서 카와이 레너드가 23득점, 모리스가 25득점을 올리면서 미러키 동부조 강자인 미러키를 격파했다는 것입니다. 미러키의 야니스 아테토쿤보는 32득점을 올리면서 양팀 최다 득점을 올렸지만 팀 승리를 이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위저즈에서 뛰고 있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어제 인디애나와의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데릴 워커가 가지고 있던 워싱턴 소속 선수의 개인 통산 최다 트리플 더블 기록을 넘어선 워싱턴 팀으로서의 신기록입니다. 한국 남자 올림픽 대표팀을 이끄는 김학범 감독이 도쿄올림픽 메달을 획득하게 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도쿄올림픽까지 약 4개월이 남은 가운데 올림픽 대표팀은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소집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제 올림픽에 나설 최종 엔트리를 구상하게 되는데 5월 19일까지 23명의 예비 엔트리를 정하게 되고 6월 30일 전에는 최종 엔트리에 들 18명을 추려야 합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해드려야 할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긴 한데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전해는 드려야 되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다라는 주장을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로 확대했습니다. 위안부 관련 내용은 줄였고요. 강제동원 등 전후 보상은 이미 해결됐다. 이런 내용도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YTN입니다. 일본 니노미야 서점의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입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지리와 공공과목 교과서 18종에 모두 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역사 교과서에도 일본의 항의를 무시하고 무장경찰을 상륙시키는 등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리뿐 아니라 역사와 공공 등 사회 분야 3개 과목 교과서 30종 모두 독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8년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 지도 요령을 바꾸면서 영유권 주장을 크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전후 보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그대로 실렸습니다. 한국의 경제협력 형태로 보상을 진행했고 개인에 대한 보상 역시 모두 해결됐다는 겁니다. 야마카와 출판사는 위안부가 강제로 또는 속아서 끌려간 사례가 있다고 적었지만 강제성을 명시한 역사 교과서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은 교과서도 있고 강제 모집의 주체를 불확실하게 묘사하는 등 내용 자체도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쓰게 됩니다. 아베 전 정권이 만든 학습 지도 요령이 바뀌지 않는 한 일본 교과서 안의 역사 왜곡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컨테이너선에 막혔던 수에즈 운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이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누가 지게 될 것인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서 그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좌초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의 인양 작업이 일주일 만에 성공했지만 그간 400여 척의 선박이 발이 묶이는 등 피해액은 천문학적입니다.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차지하는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해운 산업 전체가 입은 피해는 7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About $1.1 trillion worth of cargo passed through the Suez Canal, about 3 billion every day. About 18,000 ships use it a year, about 50 ships a day. 에버 기브노의 소유주는 일본 선사 쇼에이 기센이지만 등록된 국가는 파나마입니다. 독일 선박 관리 기업 베른하르트 슐테가 선박을 관리했고 대만의 에버그린 해운이 에버 기브노를 전세내 운용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원인이 선체 결함이냐 선장의 실수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리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단 사고 당시 불었던 강풍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이집트는 운하가 안전하다며 선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 보상과 예인선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에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 결함 가능성에 대해 독일 선박관리기업은 초기 조사에서 어떤 기계적 또는 엔진 결함도 없다고 말했는데 최초 보고서에는 사고 당시 정전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한꺼번에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날씨와 인재, 기술적 결함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났어야 한다는 겁니다. I would put money on a combination of several of these different factors all happening at the same time. Because normally if it's only one of them, it happens fairly frequently. 이에 따라 보상 주체가 결정되고 보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세계가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대 유혈 진압을 규탄하면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의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깨에다 놓고 쏘는 로켓포를 쏘는 것으로도 현재 영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버마에서 최근 평화적 시위대에 가해지는 폭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역대표부, 미국 내 무역대표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미얀마와의 교역협정 이행을 중단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미얀마 군부 비난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프랑스의 장 이블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유럽과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미얀마 정부의 제재를 결정했다며 미얀마 군부가 교착 상태를 풀고 폭력을 종식하는 한편 무조건적이고 신속하게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면서 대화를 재개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대 유혈 진압을 규탄하면서 추가 제재 등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국내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라면서 한 걸음 물러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3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세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젤웨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유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